또요 단계가 나가면 그다음에 사용자 경험이라고 그럽니다.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저 사람이 중국 짜장면을 좋아해요. 예를 든다면요. 그러면 저 사람한테는 짜장면을 주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문을 나갈 때 밀고 나가는 거하고 땡겨서 나가는 거하고 이거 차 있어요. 그렇죠? 내가 간섭이 나는 땡기고 나가는 걸 했어요. 그러나 밀고 나가는 걸더 편하죠. 어떻게 보면 밀고 나가는 게. 이게 사용자 경험입니다. 문을 밀고 나가게 만들어 줘야 돼요. 땡기고 나간다면 내가 한 발자국 땡기면서 밀어놔야 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럼 밀고 나가면 그냥 나가면 되거든요. 이게 사용자 경험입니다. 웹은 요런 어떤 세밀한 부분까지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냥 사람 입맛에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나 100%는 없습니다. 이게 또 어려워요. 그래서 욕심 많이 내면 안 돼요. 아, 나는 포커스를 60%에 잡겠어 라고 하면서 가셔야지 나중에 70, 80으로 올라갈 수가 있지. 100% 다음은요, 100%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HTML5 기술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큰 카테고리로 HTML이 있고, 뭐 그래픽 쪽에 있고, 그다음에 서버에, 클라이언트에 저장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이제 뭐죠? 통신하는 부분들,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다루는 것은 요거 하나입니다. 여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걸 다루려면 선결이 뭐가 돼야 되느냐? 자바스크립트를 아셔야 돼요. 여기를 다루시 이 이쪽 거를 아시려면 HTML 이외의 것을 HTML5에서 제공하는 HTML 마크업 부분 이외의 것을 하시려면 자바스크립트를 아셔야 돼요. 왜냐 얘 가지고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거는 다루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HTML5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HTML4에 있는 마크업, 그다음에 API 부분,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요번에 오늘 다루지 않을 거고요. 요거는 자바스크립트로 해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요거 마크업 부분인데 하나 부탁을 드려야 될게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HTML4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잠깐만 3일 동안만 저 하고 하시면서 버려 주십시오. 옛날에 했던 거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 중에 20%, 30%가 잘못됐거든요. 틀렸어요. 제가 왜 틀렸는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책들이 잘못됐어요. 예, HTML5 스펙을 안 보고 책을 썼어요. 스펙에는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 그거는 HTML4가 나온 책, 그 아주 오래된 책들이 잘못돼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태릭체로 쓴다 그러면 이태릭체잖아요. 이거 아니거든요. 그 모양 내려고 그거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태릭체로 쓴그 단어에 대한 설명은 웹페이지 어딘가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더큰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지금 책에다가. 이태릭체로 I로 쓰면 글씨가 이렇게 이태릭체로 나옵니다고 한다고요. 긍정적인 관점이죠. 그쵸? 잘못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는 HTML4에 지금 책에 엄청나게 많이 써 있어요.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잊어버리시고요. 특히 또 서버 하셨던 분들, 잠깐 한 3일만 잊어버리십시오. 제가 들어갈 자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 그거 살짝 좀 비워두시면, 여기로 싹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왜냐, 거기다가 엎어 씌우려면 힘들거든요. 그런 측면이고요. 어떤 마크업을 보면 추가적인 측면이 있고 재정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 재정이라는 것은 뭐냐? 기존에 쓰던 것들이 사람들을 원래 그 마크업을 만들 때는 그런 내용으로 안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잘못 쓰고 있더라 이거예요. 자, 이거야. 이거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이거야라고 했죠. 그런 것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I 같은 경우, 뭐 yes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CSS에 있는 거, 옛날에는 CSS 사항이 다 어떻게 보면 마크업의 어떤 속성이라 그러죠? 속성으로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스타일에 관한 사항은 몽창 다 CSS로 싹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크업, 옛날에 HTML4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그거 그대로 쓰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우시라고요. 그거 다 빼버리셔야 돼요. 그 스타일로 다 빼셔야 되는데 자꾸 그게 남아 있으면 거기다 그렇게 그대로 쓴다고요. 안 된다 이거죠. 예.
스타일상은 몽창 다 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얼레트 같은 경우 아시죠? 이게 얼레트가 뭐냐면 저기 그림 같은 거 잘못 안 나왔을 때 거기에다가 장애자를 위한 가이드를 추가 설명을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든다면 제가 이 책에 썼는데요. 여기에 얼레트 속성에 대해서만 23페이지가 됩니다. 놀라셨죠? 뭐 얼레트하고 그 뭐 땡땡 치면 되는데 그만큼 접근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웹이기 때문에 그래요.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죠? 그런 어떤 사상 굉장히 우리는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야겠죠. 그런 부분들이 HTML5입니다. 예. 뭐 얼레트 속성 땡땡 치고 그러면 한 설명만 한다면 한 7, 8주님 끝날 겁니다. 그러나 스펙에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스텝 바이 스텝, 한 단계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써 있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 책에는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데 20몇 페이지까지 왜 써야 돼, 그 사람들이요. 왜 써야 되는 건가. 그 사상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책에서 그걸 풀어나가줘야죠.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왜 문법으로만 접근해서 그림이 없을 땐 땡땡이를 치고 그 다음에 글씨를 써가지고 표현합니다. 나 그거 알거든요. 그렇습니다. 왜 그거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 다음 어떤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스크린 리더가 읽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줘야죠. 그게 사상적인 접근인 거죠. 그렇습니까? 그런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HTML5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습니다. 마크업을 하시면 일단 마크업을 어떻게 만들 건가, 우리 맨 처음에 구상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 웹페이지를 딱 하게 되면, 그렇죠? 예를 든다면 제가 제 방을 하나 꾸미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벽장을 놓고 여기다 옷을 놓고 여기다 책상을 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런 식으로 구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HTML5는 63 빌딩인데요. HTML4는 구조 개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하나가 이렇게 싹 드러내면 후루루 넘어지죠. 몇 년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었죠. 그게 구조예요. 그래서 얘는 잘못 만들면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HTML5는 구성 개념이 들어갔습니다. 구성 개념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다가 하나의 별도 부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얘 다 빼더라도 이 기본적인 흐름에는 바뀜이 없어요. 요거 메커니즘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어떻든 구성 개념은 책의 목차라고 보시면 돼요. 들랑달랑 들어쓰기 뉘어쓰기 하죠. 들러쓰기 뉘쓰기 하다가 요 하나 빼더라도 그 구조에 영향을 미칩니까? 1.3, 1.1.2를 빼더라도 문제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근데 구조, 철물 구조에서 얘 하나 싹 빼면 이거 문제가 돼도 한참 문제가 되겠죠. 그게 HTML4였어요. 물론 HTML5에도 그 개념이 왔어요. 그러나 많은 부분 그런 구성으로 갔습니다.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객체 개념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구성원 중에 이렇게 줄을 쫙 지금 있는데 객체잖아요. 한 분이 빠졌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걸 구조적으로 딱 했다, 그런데 한 분이 싹 빠졌다, 그러면 그 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HTML5계의 구성 개념입니다. 이 구성 개념이 사실 여러분들 나중에 가서 이제 실제로 해보시면 어렵습니다. 이 구성 개념을 갖는다라는 게. 왜냐, 이건 좀 허공적인, 2차원적인 개념이거든요. 얘가 빠져도 괜찮다. 이 개념이 굉장히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만들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구조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이 이 구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다 구성 개념, 얘가 빠졌을 때 어떡하지? 그럼 얘하고 얘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만들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조금 생각이 복잡해지죠. HTML5 가지고 마크업 만드는 게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이런 개념까지 정확하게 반영해서 한다면. 자, HTML5 단체에는 W3C가 있어. 저 월드와이드 웹 컨소시엄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표준을 발표하는 어떤 표준적인 단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인 작업은 여기서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What Working Group인데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애플, 모질라, 오페라가 2004년도에 이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자, 10년 됐습니다. 10년 됐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동안 뭐 했느냐? 이 사람들이 HTML5 만들었어요. 우리는 10년 전에 이미 HTML5는 시작됐습니다. 그 지금 HTML5가 몇 년 안에 만들어진 이 어떤 사상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엄청나게 지금 튼튼한 사람들이에요. 튼튼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누가 만들었어요? 애플, 모질라, 오페라거든요. 이 사람들 다 브라우저 업체입니다. 브라우저 벤더사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예. 개념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여기는 좀 오피셜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스펙은 여기가 좀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얘하고 얘하고 조금 스펙이 가끔가다 틀려요. 예. 왜냐면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뭔가 저기 공청이라든가 그런 거를 거친 다음에 여기서 WMC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여기를 많이 갑니다. 그냥 여기 스펙이 좀 잘 써, 저기 자세하게 좀 써 있습니다. 예. 예, 스펙 상태는 HTML5 스펙인데요. 첫 발표는 2008년도에 했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사실 이때는 조금 흔들렸어요. 제가 2008년 저거 나오고 나서부터 좀 유심히 봤어요. 저 메일링 리스트를 봤거든요. 그래서 유심히 좀 보는데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조그만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보이는데요. 큰 거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 중반 정도 오니까 이제 거의 이 거론되는 내용들이 아주 조그만 내용 그런 부분들이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거의 세팅이 되나 보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권고 후보입니다. 이제 후보가 빼고 권고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스탠다드라는 말은 안 쓰고요. 레코멘데이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이 권고라는 게 브라우저 두 개 업체가 두 개의 브라우저에서 통과를 되면 그 다음에 권고가 됩니다. 근데 뭐 지금 뭐 난리가 났는데요. 뭐 거의 권고라고 봐도 되는데요. 그러나 이제 오피셜 할 때 공식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근데 5.0 단계가 메일링 리스트에 보면 아주 정말 단어 하나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막 치고받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걸 들어갔는데 그거는 어떤 의미다? 아니다. 그거 단어가 틀렸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논쟁이 일어나는 거 보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저 왜냐? 세계 사람들이 다 쓰는 거니까 정말 콤마 하나, 점 하나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멋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한쪽에서는 HTML 5.1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예전에 몇 달 전에는 5.1에서 왔다 갔다 한 내용들이 5.0으로 푹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야 이제 빨리 여기서 발표하자. 뭐 예를 들어서 메인 엘리먼트 같은 게 그런 건데요. 그런 것도 있고요.